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관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자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원수의 세력을 물리치셨으니 하느님의 종인 저희에게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진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가? 우리 함께 나서보자. 누가 나의 소송 상대인가? 내게 다가와 보아라. 보라,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단죄하는 자 누구인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총의 때이옵니다.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주님, 은총의 때이옵니다.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제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나이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제 친형제들에게 이방인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당신을 욕하는 자들의 욕이 저에게 떨어졌나이다. 주님, 은총의 때이옵니다.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제 마음이 모욕으로 바수어져 저는 절망에 빠졌나이다. 동정을 바랄 것만 헛되었고 위로해 줄 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은 저에게 먹으라 쓸개를 주고 목마를 때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주님은 은총의 때이옵니다.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감사 노래로 그분을 기리리라.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도두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주님, 은총의 때이옵니다.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그리스도님, 참의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참의와 영광 받으소서. 저의 임금님, 경배하나이다. 당신만이 저의 잘못을 용서하시나이다. 그리스도님, 참의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추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암귀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가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긴 사순시계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부활을 앞둔 성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주간을 말 그대로 풀이해보면 거룩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왜이 시기를 거룩한 주간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고통의 정상에 있는 이 시기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피하고 싶은 시간이겠지만 신비의 관점에서 보면 부활을 앞둔 시점에서 몸과 마음을 가장 거룩하게 정화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제부터 오늘로 이어지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앞으로 미리 벌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모두 지니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며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십니다. 아니, 안고 가십니다. 예전의 기억들 중에 가장 힘들었던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육체적 노동도 아니고 매일 같은 시간 먹고 자고 기도해야 하는 규칙적인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두 가지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지만 제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는 것을 참고 말하지 못하는 것,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겨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어려움 때문에 갈등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었죠. 제가 공동체의 책임을 맡고 있을 때 형제의 실수나 잘못 앞에서 한마디의 꾸지람을 통한 가르침보다 더큰 깨달음을 위해 기다려야 했던 인고의 시간들. 그러나 좀더 깊게 살펴보면 그 기다림이 저의 선한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했던 선택이었음에도 하느님의 뜻을 기다린다라고 포장했던 부끄러운 행위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으로 베드로의 무책임함을 핑계로 당신의 사명을 내려놓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위대한 선택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 이미 받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온몸을 짓누르는 십자가를 끌어안고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숭고한 선택, 그리고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맡기는 철저한 순명은
거룩함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과 육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 철저하게 하느님의 뜻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우선 나를 온전히 비우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어야 생겨납니다. 나를 비우고 그분과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우리가 따라 걷는다는 것은 현실 안에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는 없어도 매일 뒷산을 오르내리는 것, 42.195km를 2시간 50분 안에 들어올 순 없어도 꾸준히 동네를 10바퀴씩 달리는 것, 한 달 동안 침묵하며 영신수련을 매번 할 수 없어도 하루에 10분씩 침묵하며 자유를 하느님께 바치는 것 어떻습니까? 최상보다는 최선을 선택하는 이 마음, 그리고 이 태도, 그리고 실천이요. 몸과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진 채로 무거운 십자가를 안고 자신의 죽음의 장소로 향하는 예수가 될 순 없어도 지금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상처들을 하느님께 맡겨드림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인해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실 작은 기쁨, 부족한 행복, 소소한 웃음에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된다면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당신의 부활이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로 인해 한 줄기 작은 빛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작지만 가득한 우리의 부활이 되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하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는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봉헌하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이 제사로 성자의 순환을 신비로이 기념하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가까이 왔나이다. 옛 원수의 교만을 꺾고 승리한 구원의 성사를 새롭게 거행하는 축제가 다가왔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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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다고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나이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오. 교황 프란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마음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단애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부모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지리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스란 싸우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이 거룩한 신비로 선포하는 성자의 죽음을 통하여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